곡감용 감을 고르는 방법을 좋은 곡감을 만들기 위하여 감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지금 보시면 이 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축이 짧고 동글동글합니다. 이 감보다는 사실 이 감과 같이 약간 긴,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보이시죠? 감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감이 더 긴, 이런 감이 사실은 곡감 깎기에 더 적합합니다. 이 감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오른쪽에 있는 감, 이 감 같은 경우는 홍시용으로 주로 사용하기가 좋고, 이 감 같은 경우는 곡감 깎기에 적합합니다. 다른 감과 비교를 해 보더라도 이렇게 감 품종이 다릅니다. 사실은 같은 퉁시라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감 같은 경우는 홍시용이고 왼쪽에 있는 이 감 같은 경우는 곡감용으로 주로 활용하기가 좋겠습니다. 지금 이 깎아놓은 감을 그 잠깐 보시겠습니다. 깎아놓은 감을 잠시 보시더라도 이 보시게 되면 약간 길쭉하죠. 그 약간 그 모양이 이렇게 길쭉한 것들은 곡감용으로 적합하나, 이거와 같이 이렇게 둥글럭적한 것들은 사실은 곡감용이라기보다 그 홍시용으로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저희가 곡감용으로 만들 감을 고를 때는 첫 번째는 색상입니다. 이 색상이 이거와 같이 이렇게 붉은 빛이 잘 돌 때, 이때가 어느 때 수확한 것인가 하면 상강이 지나고 나서 수확을 한 감들은 이렇게 색깔이 그 붉은색으로 아주 색깔이 잘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색상이 이렇게 익을 것. 두 번째로는 이쪽 오른쪽 감 같은 모양이 아니라 왼쪽 감과 같이 이렇게 약간 긴 감, 이런 감을 구매를 해야 될 것이고, 올해 저도 뭐 일부는 이러한 그 지금 흰 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찍혀져 있는데 이런 점들이 사실 이게 병해를 입은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뭐 다른 것들은 특히 그 뭐 별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감 모양을 보시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렇게 곡감용과 홍시용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, 이거는 분명히 아시고 땡감을 고를 때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감을 고를 때 굉장히 맛있는 곡감 중에 하나가 이 먹감입니다. 먹으로 칠한 것 같이 이렇게 얼룩얼룩 이렇게 있는 감,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감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